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우 의원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아프신 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따뜻하고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살고 있는 사회, 불평등이 없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조금의 불편이 배려받는 사회,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통합교육과 차별 없는 정의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복지 증진 정책과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 및 시설물 안전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왜 특수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왜 특수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좀 특별한 학생들이 또 특별한 배움과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별도로 특별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일반 학교의 특급 학교에서는 학급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종류를 넘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주는 곳이자 사회화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학교와 동일해야 하며 오히려 일반 학교보다 우선 배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은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누릴 권리를 대한민국 법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서울 시내 특수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지금 한 29개쯤 될 겁니다. 네, 3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위클래스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아십니까? 예, 네, 뭐 아까 그 PPT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는 제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0개 특수학교 중 서울 다원학교, 서울 효정학교, 누리학교, 새롬학교 단 4곳에만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내 특수학교 중 약 13%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1,300여 개 일반 학교 중 62%에 해당되는
780개 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진로, 성관계, 학교폭력, 정신적 건강, 가족 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80%까지 설치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만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76개 특수학교 중 40개 학교만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22.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광역시 내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은 30%, 비교해도 서울시 설치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개의 특수학교가 존재하는 경기도 27.5%와 비교했을 때도 서울은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위클래스의 설치 모범 사례로 보이고 있는 충청남도 100% 설치율과 비교할 때는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자에게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확인했을 때 특수학교 배치할 상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특수학교 위클래스를 설치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인데 지방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예,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담 교사나 상담사 배치가 학교의 요구사항 중에 굉장히 높은 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담 교사는 교육부가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고요. 상담사는 이제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무직 이게 교육부가 이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예산을 다 주질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천억의 차이가 지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담 교사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나 충남과 관련해서 상담 교사 배치는 교육부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교육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차제 왜 이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이제 뭐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은 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범 사례인 충청남도 교육청은 7개 특수학교에 7개 위클래스를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우선 배치하지 않았고 단지 설치 기준인 학생 수 101명 이상에 되는 학교에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당연히 설치하였으며 학생 수가 부족한 곳은 인접 학교들과 통합하여 위클래스를 운영하며 교육청의 위센터에 상담 인력을 순회 파견했습니다. 그 운영 역시 기타 운영비로 학교 사업 운영비 항목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위클래스를 학교 기본 시설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수학교 위클래스는 장애 학생들의 마음의 치료에 상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일반 학교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을 쏟아부어야 되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위클래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학교보다 우선 배치되어야 되는 것 내지는 최소한 일반 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물론 뭐 그건 당연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전문가이면서 또 특수교육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조금 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가 요즘은 이게 참 초등학교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33%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80-9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로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경기도랑 충남이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클래스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열악한 예,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건 뭐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플라를 따졌을 때 서울시가 과연 지방이랑 뒤처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예, 본 이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교육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란 단어는 가르치기와 기를 유기 합쳐진 것으로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해 한 명의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기르기 위해 지식 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역시 동등하게 위클래스를 설치를 통한 상담 창구가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의원님이 지난 6월 발의하신 특수학교 학교 보안관 배치 조례를 통해 2020년 1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 보안관이 배치되어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보호가 실행된다면 이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물리적 안전 외에도 심리적인 안전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어쨌든 이번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선구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서울시에 있어서 장애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문 상담 교사의 특수학교 배치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 주실 것을 교육관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친구들을 치료에 쓰이는 바우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상담 교사 배치만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애 아동 재활 바우처 사용에 대한 불편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혹시 구센 카드에 대해 아시는지요? 예, 지금 월 12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치료카드, 치료 바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센 카드의 지원 취지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이제 커버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완적인 바우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그 복지부 서울시 쪽에 또 그게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같은 기능으로 존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 바우처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구센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을 지원하고요. 구센카드는 월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올해부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50% 이하 지급 기준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바우처 사용 기간을 명확화하여 인정받은 등록 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센카드는 행복카드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저기 나왔는데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파악이 이게 바우처 사용과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재활 치료로
지원카드 사업을 통해 실제 많은 장애 아동들이 사용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 중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먼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복지카드는 동일 영역에서 중복 사용,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 언어, 청능, 미술, 음악, 놀이, 심리, 감각 등등 인지의 교육에 있어서 바우처 지원금과 초과 치료비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종류에 따라 기간에 따라 수업료는 차이가 있으나 1회당 40분 정도 되는 수업료가 5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재활에 따라 최소 주 2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월 4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 치료 영역에서 국민행복카드와 굿센카드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바우처 지원 취지에도 많은 아쉬움을 남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동일 영역에서 중복 지원 제재를 풀어주실 수는 없는지요? 예, 저도 지금 사실 이번 기회에 이 중복 사용 불가능한 걸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아마 국민행복카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서 시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규정들이 있는지 또 요 취지가 어떤지를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 같은 경우 어릴 때일수록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두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 제약을 풀어줄 것을 재차 건의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문은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먼저 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후에 시장님께서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록시설에 이용할 때 대기자가 많고 대기시간이 길어 바우처 사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이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치료센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아동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치료센터가 장애 편의시설의 미비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기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 치료비를 가정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 아동의 집이나 학교에서 먼 거리까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간을 늘려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형평성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장애보장국,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치료에 관련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인공 와우 배터리가 한 개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는 하루 평균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소모되는 비용만으로도 12만 원이 초과합니다. 그나마 배터리는 가장 흔한 소모품이라 개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소모품은 특수 제품이라 이후로 고가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급 발급받았지만 대기 시간도 길고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없다면 장애에 관련된 기구, 소모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또한 시장님, 바우처를 발급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사용 범위와 현실성 있는 활용을 고민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바우처에 대한 장애 기구 소모품 구입에도 사용 가능토록 하여 사용처를 확대해 주신다면 제도의 그늘에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바우처의 사용과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앞서 제가 계속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보완하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지금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승인한 한 390여 군데 기관이 이렇게 특정화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 연간 한 110억 정도를 사용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데, 두 카드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금 치료 지원, 재활 치료 지원의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나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는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도 이 자체에 대해서 다른 시도랑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그래서 정신은 저희가 뭐 큰 틀에서 뭐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해당되는 질문이라 실문 네. 시장님 잠깐만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시장님 같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교육감님께 드린 질문에 바우처 사용과 효율성, 이게 왜냐면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서 제가 언급했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바우처의 경우에 이제 복지부가 하는 게 있고 교육부가 하는 게 있는데 서로 이게 중복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게 법령상 안 되니까 이걸 법령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 바우처의 내용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해서 동시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무튼 좋은 대안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보고 혹시 법령의 문제라면 법령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까 대기 인력이 지금 많아서 제공기관을 좀 확대하는 게 네.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기관 제공기관이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또 이 공모하고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반 뭐 사설기관은 사설치료기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 그 이 바우처 사용을 쓸 수 있는 제공기관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에 대한 용도를 확장하는 너무 좋은 발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쓸 수 없었으면 그걸 추가로 쓸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네. 교육감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구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지난 회기 제가 5분 발언에서 대방동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예. 영화초등학교의 통학 안전은 10년째 문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영등포 중학교 학교 시설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영화 초등학교고요. 예. 다음 사진.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영화 초등학교, 영등포 중고등학교 세 개 학교가 한 통학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이 좁은 통학로에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막론하고 학생들 인근 주변 차량이 뒤섞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동작구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받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예, 저도 여기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더 폭넓은 보완은 안 이루어지는데 일단 부분 보완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통학로가 확보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협의는 하고 있으나 이게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갖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 앞에 건물 매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분된 학생 통학 전용로를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8억이 아마 행안부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으로 일단 부분 보완은 지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분한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해서 조금 더 폭넓게 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조금 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근처 저희 영화처 옆에 영등포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 안전 문제에 아주 심각한 사항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와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7월 18일 저는 영등포 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영화초 영등포 중고등학교 학교장님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지역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진상으로는 뭐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스탠드의 높이도 높고 예, 조금 학생들이 대단히 좀 불편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내 이렇게 흉물스러워 보이는 동시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옹벽과 스탠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물 안전등급 검사 결과 B등급이라는 이유로 당장 옹벽과 스탠드를 처리할 방법이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B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시설물의 높이가 있으니 안전펜스를 통해 학생들의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안전등급 B등급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A, B, C, D 저희는 그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서 네, 기준 있습니다. D, B등급의 기준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합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교육감님 보시기에 사용도 못하는 이 옹벽과 스탠드가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과연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 안전검사 보고받은 것하고 저 느낌으로는 저는 지금 이제 저게 만들어질 때 저렇게 왜 이렇게 스탠드가 높은지 제가 조금 만들 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저기에서 지금 학생들 경기하는 걸 지켜보는 건지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스탠드 개선 예산은 잡혀 있어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 조금 포괄적인 보완을 네, 포괄적 왜냐면 안전 등급을 받은 저 옹벽과 스탠드는 아이들이 사용하면 왜냐면 스탠드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탠드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옹벽도 함께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저걸 사용하나요? 저는 아닙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안 갈 것 같은데. 그게 막아놓은 스탠드를 사용 못하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전패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안전패스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라서 저거를 아이들이 안전패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저기가 네. 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안 해도 차단을 안 해도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학생들이 저기까지 가서 쉬거나 앉아 있거나 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지금 맞습니다. 조금 있는데. 맞습니다. 저 스탠드를 아예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네, 재구성을 해둔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 드렸을 때 안전 등급이 B등급이라 안전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옹벽의 높이는 아까 교육감님이 보신 것처럼 10m가 높고요. 예. 계단의 폭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발 하나의 길이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금이 가서 곳곳이 파손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패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가벼운 플라스틱 차단기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도 유치원의 붕괴 사고를요. 주민들이 계속되는 민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영등포 중학교 옹벽도 스탠드 쓰셔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B등급이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용함에 안전하다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또 동감이고요. 저희가 한번 저 영등포에 가는 편에 한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등포 중학교에 인근에 갈 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조금 네. 조금 뭔가 공간 구성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드네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스탠드만 고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탠드와 붙어있는 옹벽, 옹벽과 운동장의 높이는 더 훨씬 높고요. 스탠드에서 네. 바라봤을 때 운동장의 높이가 10m입니다. 네. 거의 20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한번 좀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황 체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 튼튼한 건물이니까 새로 해줄 수 없고 학생들이 사용하기는 위험하니까 사용을 못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란 흉물스러운 시설이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학생들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꿈을 꾸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옹벽과 스탠드가 계속 부식되어 D등급이 될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그렇죠? 예, 한번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 열린교육, 통합교육을 위해 여러 제도를 행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제도와 정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등포 중학교의 민원은 접수된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 여태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영등포 중학교에 노후되고 위험한 옹벽과 스탠드는 물론 서울시의 안전등급 지정 이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교육관님 자리로 들어가 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교육감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울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 역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교육감님, 모든 제도에는 제도가 닿지 못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모든 것이 제도는 있으나 제도가 닿지 못하는 그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채 0.2%를 넘지 않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 지원에 더 앞장서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